킹을 찾습니다. 현상금 100만원. 혹시 버스킹 찾으세요? 킹 중에 킹! 버스킹을 찾는 곳은 바로 광주의 중심 충장로에 자리한 창작 레지던시. 문화예술인 분들께서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설 무대가 없어지셨는데 저희가 작게나마 이런 버스킹 무대를 준비해서 그분들께 이런 작은 자리를 마련해드리고자 마련한 버스킹 대회 자리입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치러지는 버스킹 대회. 전국에서 40개 팀이 참가해 총 22개 팀이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네, 상가 팀도 더 많아졌고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팀들을 모시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팀들께서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많은 팀들이 함께 해주셔서 이번에 1회 때보다 조금 더 다양한 팀들이 와주신 것 같습니다. 3월 한 달간 온라인 접수를 받고 너튜브를 통해 치러진 예선. 본선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됐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일반 관객을 모시지는 못했지만 오랜만에 무대에 서는 참가자들. 정말 다양한 연령대와 장르의 분들이 참가했네요. 기회도 만들고 싶고 그리고 베트남 노래를 한국 분들한테 베트남 노래도 한국 노래처럼 아주 좋은 노래니까 그런 거를 좀 홍보해드리고 싶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청 관계자, 총장 상인의 관계자 등 총 7분이 수고해 주셨는데요. 심사 기준이 궁금해요. 제가 작년에도 심사를 1회 때도 했었었는데 작년보다는 전체적으로 참가자 수준이 조금 더 이렇게 나은 것 같습니다. 이 무대를 잘 응용하고 즐기는 팀들한테 점수를 더 주고 있습니다. 본선 시간이 가까워져 오자 특별 관객들이 관객석을 채우는데요. 참가자들의 관계자들만 최소한으로 초대했답니다. 언니 평상시 연습할 때처럼 떨지 말고 잘해요. 화이팅해요 언니. 최고. 언니 실력만큼 발휘를 잘해서 오늘 꼭 우승하기를 바래요. 화이팅. 지인들의 에너지를 받아 드디어 본선 시작. 우리 더 이상 연령대가 아마 제가 보니까 저희들이 오늘 참가자 중에서 제일 젊은 것 같아요. 뭐 감안을 좀 해주지 않을까? 예쁘게 봐주시지 않을까? 그 열정을 보고. 자, 드림! 화이팅! 흔히 버스킹이라고 하면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떠올리지만 버스킹의 본래 뜻은 거리 공연. 버스킹 대회 역시 길거리 공연을 할 수 있는 장르라면 모두 가리지 않고 신청을 받았는데요. 다양한 장르, 참가자들의 실력에 심사위원들의 고민이 깊어집니다. 가장 힘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버티고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게 이기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함께 같이 뭔가를 만들어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순위와 상관없이 본선에 오른 팀들은 오는 5월부터 이곳의 상설 버스킹장에서 버스킹 공연을 선보이게 되는데요. 재능 있는 버스커들에게는 무대를, 침체된 충장로 상권에는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겁니다. 코로나 시기인지라 무대가 많이 없어가지고 기회 좋게 무대가 생겨서 기회 삼아서 무대 경험 쌓는 생각으로 한번 나가보자 라고 생각을 했다가 처음에는 그냥 경험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는 상까지 노리고 있는 느낌입니다.
머리는 지끈지끈. 하지만 오랜만에 무대에 관객과 참가자들은 잠시나마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간 기분입니다. 많이 힘드실 텐데 저희 연주와 그리고 많은 공연자들의 그런 공연을 보시면서 힐링하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다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많이 아쉬운데요.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다고 하면은 조금 더 준비해서 걸고 싶습니다. 이제 매년 3회 이어나갈 거고 또 여기에 더해서 저희가 매주 상설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화예술인분들이 저희 이곳 충장 22에서 함께 공연도 하시고 그리고 이 주변의 주민분들께서도 함께 그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버스킹 중에 킹을 찾아라. 제2회 버스킹 대회 영광의 1등. 100만 원의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까요?